다시 길을 떠날 시간입니다. 이번 몽골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 항복도로 갑니다. 사이마이 차카노 사이마 아무르스노 오늘 잘 부탁해요. 오늘 저희들을 태우고 타운복도까지 갈 말들입니다. 아, 좀 고생스럽겠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주 잘생겼습니다. 눈망울이 초롱초롱. 하나 둘 셋. 자, 몽골에서 말을 탈 때는 한국에서는 이랴 이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몽골에서는 추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추추추추. 말을 타고 3시간을 올라가야 합니다. 타흥복도로 가는 길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주변 풍경 덕분입니다. 몽골의 알타이 산막을 말을 타고 거니는 기분이 아주 기분 최고입니다. 다 도칭 뮤쇼. 알타이도요 뭐. 네? 아윙투아이. 아, 되게 뭐. 방금 여기 관리소장님께서 아주 멋들어진 노래를 불러주셨는데요. 음성도 아주 중저음으로 아주 멋있죠. 지금 풍경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집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알타이 지역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그런 노래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주변 풍경. 이 고개를 넘으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네, 드디어 알타이 타흥복도 험준한 봉우리들과 무슨골이라고 하는 얼음강 포타니 빙하에 도착했습니다. 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신성한 다섯 개의 산이라는 뜻의 타흥복도. 높이 4,374m에 몽골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공간과 계절을 초월해 신이 빚어 세워놓은 듯한 산. 마치 전설에나 나올 것 같은 산을 봅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포타님 비가. 한여름에 그것도 초원과 사막의 나라 몽골에서 빙하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타흥복도라는 뜻은 알타이 산맥에 있는 다섯 개의 신성한 봉우리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제일 높은 봉우리가 후이팅 어르기르라고 하는 봉우리인데요. 후이팅, 추위라는 뜻이죠. 추위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게 나이람달, 우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얼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아주
풍요롭고 안락한 요람 같은 땅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이 부르그트라고 하는 독수리라는 뜻을 가진 그런 또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다섯 개의 높은 신성한 봉우리들을 일컬어서 타옹복드, 다섯 개의 신성한 봉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을 의지하고 흰색이 길하다고 믿는 몽골인에게 만년설이 덮인 거대 설상과 빙하는 그 자체로 경외의 대상입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정말 힘들었는데요. 타옹복드는 충분히 고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한국에서 무더위에 시달리던 게 엊그제인데 쌓인 눈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한여름에 이렇게 눈을 만나니까 기분도 좋고요. 아이가 된 기분인데요. 괜히 뛰고 싶고. 많이 녹았고요. 아주 부드럽진 않고 좀 거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 그런 만년설입니다. 아우, 아파. 이게 러브레터란 영화를 보면은 눈에 쏙 들어가는데 이거는 얼음과 눈이 섞여가지고 아프네요. 산을 두고 내려가려니 뭔가 아쉽습니다. 알타이 타운복드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이런 경관을 보니 몽골의 대자연을 노래한 아주 유명한 시죠. 미니노톡이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헐리흐 가즈라스 갈랄추슨 차스트 운드루 하이르흥루 흑텐게르 첼미스 포토헤르 차이트모 헐링바라 하락트슨 노용쇼 사리뜨곳 후니스트겔 테니스 오땀 아미스갈트 탈롯 엠볼 미니 트루프입니다. 이는 내가 태어난 고향 몽골링 사향롱 몽골 이 아름다운 나라야 이런 시인데요. 비록 제가 몽골에서 태어난 몽골 사람은 아니지만 이 몽골이란 나라, 이 몽골이라는 대자연은 저에게 꿈과 희망을 준 곳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죠. 큰 산을 만났습니다. 광활한 대지를 품고 하얀 강이 되어 대지를 어루만집니다. 몽골의 최고봉 타옹복드입니다.